혹시 짱구는 봤어요? 네, 저 되게 좋아요. 이거 방금 뜬. 여수 밤바다 이거? 네. 오케이. 자, 할게요.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 배성재 DJ를 대신해 주시은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각종 온라인과 SNS에서 퍼지고 있는 여수 밤바다와 짱구는 못 말려 BGM의 의문의 메시업 일명 짱구 밤바다였습니다. 여수 밤바다 원곡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멤버 김형태 씨가 직접 연주한 소리였습니다. 여수 밤바다 부분에서 다 부분 음을 확 맞춰 부르면 짱구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 주로 나오는 그 배경음악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건데요. 오, 근데 진짜 그렇네요. 제가 이 짱구가 엉뚱한 생각할 때 나오는 이 배경음악을 어머 주로 배경음악을 주로 그쵸, 다시 해야 되겠죠. 지금 더욱 건조해가지고. 짱구가 엉뚱한 생각할 때 나오는 이 배경음악을. 죄송해요. 오, 근데 진짜 그렇네요. 제가 이.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건데요. 오, 근데 진짜. 다 부분을. 다 부분을. 배경음악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건데요. 잘 살렸고. 네. 네, 오, 진짜 그렇네요. 제가 이 그 짱구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 나오는 이 배경음악을 자주 흥얼거리는데 또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새삼스럽네요. 이런 걸 발견한 사람도 또 증명한 사람도 재생산한 사람도 진짜 대단하고 재밌는 발견이긴 한데 이제 여수 밤바다 들을 때마다 짱구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만화가 이말년 씨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합니다. 해결률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자꾸 듣게 되는 소소한 고민 상담. 오늘도 고민 있는 분들은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 나왔나? 네. 광고가? 와, 시청자가 100천... 와. 야, 1000명까지 가나 봐요. 와. GD 효과인가요? 그런가요? 저 원래... 제 효과인가요? 300분 보셨나? 아, 그래? 너무 부풀렸어요? 200분이에요? 200분 정도 보셨는데. 5배 하네요. 와! 천만 배우. 1000명. 1000명, 1000명 되세요. 여기 1000명 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말년을 편하게 보내려고 중년이 너무 빡빡한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구겨진 옷을. 네. 친하다는 뜻이죠. 네. 너무 기쁘네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친해요. 진짜로 한 1년에 한 5번 정도 손꼽히는 날 아니면 네. 웬만하면 친합니다.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중년이 너무 빡빡한 남자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요즘도 스케줄이 그렇게 빡빡하신가요? 아, 말도 못해요. 요즘에 연재, 외주, 개인 방송 이번에 또 하는 여행 프로그램. 오, 은근슬쩍 자기 자랑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입에 붙었어요. 계속 징징대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일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PD님하고 작가님은 한 3번인가 4번 들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다들 그렇게 큰 네. 반응이 없으신 거구나. 표정이. 네. 또 시작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럼 대본에 쓰지 말란 말이에요! 듣기 싫으면 쓰지 마요. 왜 대본에 써가지고 왜 또 한 번 들어요. 모두가 다 지금 그러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몸도 마음도 피곤할 때 딱 하루 휴가를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아, 딱 하루 휴가를? 네. 뭐 하고 싶으세요? 혼자서 즐기는?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집이 제일 편해요. 그냥 집에? 집에 너무 없어요, 제가. 근데 왜냐면은 잘 때 들어오고 아침에 이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자주 얼굴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아내분을 위해서라도 쉬는 날에는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괜찮네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쉬신다면 꼭 집에서 쉬시면서 인증샷 남겨주세요. 그렇게 막 가뭄에 콩 나듯이 있진 않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몇 번 봐요. 일주일에 몇 번이요? 네, 한 세 번 봐요. 아니 그렇게 막 이상 가족처럼 막 그렇진 않아요. 아니 딸이 소영이가 아빠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채팅창에 지금 올라왔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요, 아빠는 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봐? 왜냐면 아내는 그거보다는 더 자주 보지만 소영이는 더 일찍 자니까 더 못 볼 때가. 딸과 함께 그럼 인증샷을. 딸과 함께. 인증샷 언제든지 찍을 수 있어요, 잘 때. 그래서 그거 딱 듣고 이번 주에는 되게 자주 있었어요, 집에. 빨리 가고.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소영이가 저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라고 이렇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까지는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당부에 말을 했어요. 이번 주까지만이야. 다음 주부터 요번 한 달은 바빠. 네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착한 딸이네요. 또 이해를 해주겠죠? 예,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바쁘신 이말년 작가님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1436님, 이말년 작가님은 징크스 같은 거 있나요? 징크스가 뭐 무슨 뭐 빨간색 보면 뭐 어떻고 뭐 이런 거죠? 네, 뭐 중요한 날에는 어떤 분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중요한 날에 꼭 입어야 하는 속옷. 아, 이런 거. 저는 일이 많으면 짜증이 나요. 이걸 이런 거면 징크스가 아니죠. 그건 징크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징크스가 아니에요. 제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감정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무조건 붙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죠.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꼭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현관문 나설 때 왼발 먼저 뭐 이런 거. 중요한 일 있을 때 씻어요. 아 몰라요 이거 징크스 없어요 저.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씻고 잘 다려진 옷을 입으신답니다. 네. 그렇죠? 네, 다림질하고. 네. 677 하나님이 말년 형님 웹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말년 시리즈에 베디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서 기다리는데 계속 안 나오네요. 축구 소재로 뭐 할 만한 앱이 없나요? 아 이게 제가 축구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베디님 넣고 싶어도 제가 한번 골드를 생각해봤는데 딱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앞으로도 등장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등장시켜드리고 싶은데 잘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베디 같은 경우는 뭐 연 날리는 거나 뭐 에피소드가 부상. 많긴 하죠. 뭐 부상 가신 네, 부상하는 거라던가 또 뭐 6살 때 수영학원 가신 거 그런 거 있는데 이미 아시는 거니까 모르는 걸 하려니까 없어요. 그 말은 앞으로도 굳이 안 그리시겠답니다. 6988님, 스페셜 DJ들, 혁디, 콩디, 춘디, 주님, 누구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산디도 있었는데요, 산이님. 산디랑, 그, 민경훈님, 민디? 푼디? 쌈디? 쌈디? 아, 쌈디. 저는, 주님이요. 그쵸? 네. 제 눈빛이 느껴지셨죠? 예, 네, 주님이 제일 잘 맞네요. 그쵸? 네. 저랑 제일 잘 맞는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데요? 저도 지금껏 만난 게스트 중에 이말년 작가님과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신통방 통하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원래 좀 이래요, 표정이. 눈에 힘이 없어서. 그럼 2위는 누구예요? 2위는 당연히 콩디죠. 2니까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2를 피해가실 수 없나 봐요.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이말년 씨의 근황을 살펴봤고 이제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분들 가운데 뽑아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요.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기다립니다.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 이말년 씨의 생활의 깨우침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이번 주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아니 가끔씩 보면요. 네. 그 베텐 작가님이 작두를 좀 자주 타세요. 제가 준비한 리빙 포인트의 얘기를 꼭 앞에 질문에 넣습니다. 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디 넣으셨나요 오늘은? 아, 그 소영이를 못 보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거. 아~ 일 어머머. 바쁜 거. 이런 네. 이런 의기양양한 표정 짓고 계시죠? 네. 그 제가 일이 요즘에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네. 소영이가 한 10시, 9시쯤에 자거든요. 저랑 똑같이 자네요? 이렇게 일찍 주무세요? 저 새벽 방송하니까. 아, 생생. 네. 생생 때문에. 소영이,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한 11시, 12시, 1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고 있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한 8시쯤에 일어날 때 저는 한 9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만나니까 소영이는 제가 맨날 들어와서 자는데 안 들어오는 줄 알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있다가 저는 원래 막 그런 거 없거든요. 막 부성애 이런 거 잘 없는데. 소영이가 듣지 말아야 할 방송이다. 네. 소영이가 기마가 되게 애틋해지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계속 아빠 찾고 네. 어느 날은 그 상품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땡캔몬 땡캔몬 카드 있거든요. 네네네. 문방구에 팔아요. 네네. 500원에 5장 들어있는 팩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동네 언니가 한 장 줘가지고 그거 뽑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뽑기로 했는데 자꾸 제가 늦는 거예요. 하루인가 이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산 거죠. 뽑은 거죠. 엄마랑 같이 가서. 그래서 제가 자고 있을 때 막 저를 깨워요. 자기 유치원 가기 전에. 그러면서 카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가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계속 저 비몽사몽가를 이게 뚜벅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좀 이게 좀 짠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되면 채팅창에 소영아 우리가 미안해 유유 왜 미안해요? 내 딸인데 뭐요? 뭐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리빙 포인트는? 네, 리빙 포인트는? 부성애가 많이 소진됐다고 느낀다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오늘의 또 생활 속의 깨알 같은 정보, 깨알 같은 어떤 상식. 네, 그렇습니다. 네, 일을 많이 하면 부성애가 살아난다는 거죠. 소영이도 오히려 좀 더 좋아하고 아빠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배용현 님입니다. 이번엔 친구들하고 남해에 가기로 했는데 운전을 해서 가거든요. 그래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차 안에서 할 만한 재밌는 게임이나 놀이, 스몰 토크 어떤 게 있을까요? 축제 전문 이말년 작가님 추천 하나 해주세요. 그림은 차 안에서 친구 4명이 탄 다음 즐거운 표정으로 여행 가는 그림. 그림 위에는 주마등 파이팅이라고 써주세요. 주마등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죠? 주마등은 주술을 주 그러니까 술이죠.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주 그러니까 어떤 술주자예요. 네 알아요. 술주자를 써서 네. 술을 마구마구 마시는 주마. 마구마구 마시고 등 따시게 마시는 네. 그런 모임의 그 줄임말이에요. 주말에. 네. 채팅창에 용현이가 혀가 기네라고. 네. 용현 씨 그 되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네. 스몰 토크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굳이 준비 안 해가도 될 것 같은데요, 토크? 그러니까요. 네. 토크를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는 거는 약간 네. 운전하시는 분한테 네. 약간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요? 게임은? 어 그렇기도 하고 약올라요. 운전할 때. 그치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게임하면은 특히 좀... 제가 이제 웹툰 작가분들하고 여행을 갔을 때가 있었어요. 네. 어 저 주호민 작가님, 김풍 작가님, 기한팔사 작가님 이렇게서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자기들끼리 아, 그 뭐지? 하면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검색하더니 땡튜브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아 이 장면, 이 장면 계속 보는데 되게 열받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못 보시니까 네, 작가님은. 운전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 명작이야 막 하면서 야, 이게 이 장면, 이 장면 나까지 궁금하게. 제 생각에 이거는 하,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가는 게 아 맞아요.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 명 DJ를 선정해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노래를 계속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에서 5시간 가잖아요. 이렇게 다 안 놀아요. 1시간 정도 노래 부르다 보면 서서히 잠이 와요. 맞아요. 주무시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가 있게 되죠. 근데 왜 이거를 남해를 왜 운전해서 가시죠? 그 여수까지 가신 다음에 렌트해서 차 렌트해서 가시면 되는데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아예 가는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마등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수까지 그거 타면 좋아요. KTX 타면 좋은데. 비행기 타면 좋아요. 아, 비행기도 있네요. 네, 비행기 타고 가셔서 네. 거기서 렌트해서 네네. 남해로 가시면 되는데 남해가 또 섬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또 섬 들어가고 또 섬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갔는데 섬에 또 섬이 있더라고요. 섬이 또 있고. 맞아요. 좋은데요? 안 궁금하셨죠?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시네요. 들쳤어요? 정보가 도착했어요. 사천공항에서 내려서 아~ 렌트카를 빌리라고. 맞아요. 맞아. 사천공항이에요. 사천공항. 네. 사천. 사천공항이에요? 사천이 어딘지 알아요? 잘 몰라요. 삼천포예요. 이름 바뀐 거예요. 어~ 삼천포로 빠진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 삼천포랑 사천하고 합쳐가지고 사천이 됐을걸요? 오, 진주 옆에 있는 도시. 오, 이게 이, 그, 고민 상담소가 고민 네. 상담도 되고 되게 네. 정보를 많이 얻어가네요.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해주세요. 네. 합쳐졌는지, 뭐, 아무튼. 어, 좋은 것 같아요. 배용현님은 이동수단부터 바꾸는 걸로. 이동수단부터, 그쵸. 접근이 잘못됐다. 네, 접근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장명도 잘못됐다. 주마등도 잘못됐다. 마구마구 등 따시게 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주, 술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인정. 인정. 특히 술집 주유소라고 하는 데 많아요. 그쵸? 마구마구 인정. 인정. 등 따시게는 주마등 만들고 싶어서 억지로 붙였잖아요. 이건 솔직히 인정합시다. 아니, 인정할 때 인정해야죠. 이거 주마까지 나왔는데 등 이거 어거지로 붙인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용현씨 우리 진솔하게, 솔직해집시다. 진솔하게 말해보자고요. 그쵸. 보통 등 따시게는 좀 돈 벌거나 생활이 편해질 때 쓰는데 갑자기 술을 마구마구 등 따시게 마시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술을 등 따시게 마시는 거. 누워서 드셔보셨어요? 등 따시게? 안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용현님은 이거 모임 이름부터 다시 지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동수단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애정이 있어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네. 고쳐야 할 게 많아요. 자, 다음. 자,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듣고 올게요. 아, 노래 전에 두 개를 두 개는 해야 되는데, 그죠? 노래 좀 부르는 듯한. 너무 무리하지 마시죠. 근데 약간 퀄리티 있는 고민 네. 해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해결 일도 없어. 언제는 두 개 했다고 그래. 두 개 한 적 있어요. 머리카락. 네. 그때 아마 그럴 때는 앞서서 베디님하고 뭐 무슨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저 영혼 가득해요. 만두 같은 거. 갈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고민 사연을 만나볼까요? 9044님입니다. 올해 28 된 남자인데요. 제가 파를 편식합니다. 항상 그릇에 덜어내고 먹는데 제 생애 첫 소개팅이 잡혀서요. 소개팅녀 앞에서도 파를 골라먹는 건 너무 별로겠죠? 그림은 파 들고 있는 땡캠몬 파오리 그려주세요. 아세요? 파오리? 네. 파오리? 네. 땡캠몬. 근데 제가 뭐냐? 이걸 안 봤어요. 땡캠몬 안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세대는 맞는데 네. 안 봤어요. 띠부띠부실. 모르세요? 네, 몰라요. 저는 주로 그런 거 봤어요.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 웨딩 피땡. 네, 그런 거. 웨딩 피땡. 천사 소녀 막 이런 거. 땡티. 네,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안타깝게도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건 알죠? 피카츄. 그거 알죠? 피카츄는 아시죠? 그 빵도 많이 먹었는데요. 아, 벗겨 먹는 고오스. 네, 많이 그건 아는데 이걸 잘 안 봤어요. 네. 그 이게 파 진짜. 깨는 게 편식이에요. 제가 편식을 진짜 잘해서 압니다. 진짜 없어 보여요. 근데 편식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소개팅이 나가셨어요. 네. 앞에 남자가 아 안녕하세요. 아 늦었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걸러내고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죠. 아 그냥 아 파 안 드시나 봐요 하고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좀 보기 좋잖아요. 파 빼고 야무지게 먹으면 되지. 아, 야, 좀 그거네요. 되게 생각이 네. 그 이해심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저는 제가 파 잘 안 먹거든요. 네. 파 안 먹으면 아 왜 저래. 그렇게 정색할 일이에요? 네? 채팅창에 죄는 아닌데 보긴 싫지라고 하는데 딱 그 느낌이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보기 싫으셔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뭐 파도 먹고 많이 하지만 네. 옛날에 마늘 안 먹고 파 안 먹고 뭐 양파 안 먹고 다 먹었어요. 어, 뭐 드셨어요? 딱 그 고기, 햄, 밥. 아이 맛. 완전 애기. 케찹 이렇게만 먹어요. 근데 채팅창에 라면에 파 한번 넣어보면은 못 태어나올 텐데? 라고. 그 아내가 자꾸 넣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막 이거저거 먹다 보니까 좀 또 입맛도 아저씨처럼 점점 되다 보니까 파 같은 거 넣으면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데 옛날에는 그 라면에 들어간 건더기 스프도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넣었어요.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구나. 네. 옛날에 진짜 심했어요. 막 중학생 때 막 이럴 때. 어 그러면은 데이트할 때 아내분이 편식하신 적은 없어요? 아내는 네. 아내는 딱히 안 해요. 아무튼 근데 그거는 있어요. 라면에 양파 넣는 건 싫어요. 너무 달아져요. 달아지고 그 양파에서 그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묽어지더라고요. 좀. 맞아요. 그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데이트할 때 아내분이 작가님 편식하는 거 보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왜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지금은 뭐라고? 항상 다 하는 거 보면 다 이뻐 보이니까. 제가 뭐 아 벌써 입에서 꺼내가지고 파 걸러내고 이런 거 봐도 별로 감흥이 없었겠죠. 아 입에 들어간 것까지 꺼내실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안 먹는다니까요. 그 우연찮게 들어간 거는 그냥 삼키실 법도 한데. 그거는 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 이거저거 잘 드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거 입에 들어간 김에 먹으면 그게 무슨 편식입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혼자 있을 때는 진짜 꺼낼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누군가 앞에 있고 만약에 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네. 굳이 입에 들어간 걸 다시 빼기가 어렵지 않나요? 아 깨끗하게 빼요. 깨끗하게 막 더럽게 안 빼고. 그렇구나. 작가님 목에 파 필터 있나 보다고. 네. 채팅창에서. 그거를 소영이가 하고 있어요. 소영이가 귀신같이 찾았네요. 그 입에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편식하는 애기한테 밥 사이에 막 넣어가지고 먹이잖아요. 네. 자기가 싫어하는 걸 딱 찾았네요. 역시 그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안 좋은 거 다 저한테 닮았어요.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럼 입은 어떡하죠? 너무 별로겠죠? 별로니까 이날은 좀 참고 드세요. 아니면 파 없는 음식을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파가 편식 난이도 중에 낮은 편이에요. 보통 파는 먹는 사람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파를 골라 드시는 거면 안 드시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가리는 게 하나쯤은 껴서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솔직하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게 골라내는 모습을 네. 보는 것보다는 미리 아 뭐 제가 약간 좀 파야 뭐 알레르기가 있다던가 알러지가 있다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걸러내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볶음밥 나왔어요. 네. 아, 제가 파는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서 덜어내고 아, 하필이면 또 버섯이 다 덜어내. 아, 계란도 양파는 아 계속 하면은 남은 거는 이제 그냥 밥, 튀긴 밥. 보통 그렇게 먹은 적도 있어요, 저 옛날에. 콩도 좀. 그러니까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밥을 최대한 안 먹되 집중적으로 그 모인 데는 자, 소개팅녀 복자씨라고 할게요. 아, 복자씨 더 드세요. 버섯 주세요. 아, 계속. 뭐,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아, 먼저 먹고 나서 드리면 좀 예의가 아니니까 전에 와봐서 먹었는데, 왔을 때 먹었는데 어,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아, 하세요. 이렇게. 먹여드리고. 배고프시겠다, 당사자는. 당사자요? 그죠? 드시는 게 없잖아요. 그,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모두가 하는, 만족하는 결과가 어떻게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채팅창에서 제가 아까 파 알러지라는 의견을 네. 냈더니 파 알러지가 있다고 하고 메디컬스럽게 네.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일 거라고 채팅창에서 아,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어, 메디컬스럽게 어떻게 하죠? 파? 어, 뭐, 아, 뭐, 메디컬스럽게 갑자기 엽록소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되나? 아니면 뭐 예전에 파가 가득한 음식을 먹고 아, 심하게 체했다.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면 괜찮죠. 트라우마. 네. 그러면 조금 아 그러실 수 있어. 옆에 있는 양파는 어떻게 하죠? 이것도 파다. 양파도 파다. 이분이 파를 편식한다고 하셨으니까 양파는 드시는 걸로 하죠. 아 그래요. 네. 양파는 드셔보세요. 네. 아셨죠? 초록색 파만 안 드시는 걸로. 네. 파도 그 크게 썰은 대파. 네. 난이도가 좀 높아요. 쪽파 이런 건 좀 괜찮고요. 송송송 조그맣게 나오는 거는 뭐 쉽죠. 그러니까 뭐 별로는 별로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어보는 걸로. 어, 예. 뭐 해보다가 아 몰라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거 뭐 솔직히 이거 솔직해집시다 우리.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이미 소개팅 하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예. 텀이 있잖아요. 제보하고. 아니, 채팅창에 채브란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서요. 파! 채브란 시리즈에 있는 건데, 아시죠? 몰라요, 파! 이렇게 하는 거야. 파! 파! 안 보셔서 모르시니까. 안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읽어주세요. 1570님입니다. 강아지가 비 오는 날에도 자꾸 산책하자고 조릅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한 시간은 찡찡대는 것 같아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비 오는 날에 산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림은 우리 아롱이랑 비 오는 날 산책하는 그림. 아롱이는 또 설명하시네. 오늘 아롱이는 10kg 나가는 귀여운 잡종견입니다. 치와와랑 제일 닮았어요.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좀 짜증나신 거 아니죠? 아, 제가 말투가 좀 오해받게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짜증난 건 아니에요. 네. 신기해서. 오늘 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네요. 치와와 닮은 10kg 나가는 잡종견 진짜 귀엽겠다. 잡종견이 귀엽거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할까요? 비 오는 날에 산책하는 방법. 그 알고 계시잖아요. 101570님. 짜증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우이 입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로 넘어갈까요? 예, 알고 계시는 걸로. 우위를 착용하시고 그 정 그 찝찝하시다 하면은 옷은 안 다려입고 우위를 입으시면은 되겠죠? 네.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우비 입고. 강아지는 비 오는 날 짖었다는 거는 비를 맞을 감...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만 우비 입고 나가는 걸로 네. 해결됐습니다.
갈까요? 다음 네, 거? 다음 거. 네, 이쯤에서 우리 작가님이 많이 네.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노래 듣고 화 좀 사귀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Fake Love. 이상하다. 화 안 났는데. 방탄소년단. 아! BTS. 네, 맞아요. 피땀 눈물. 아닌데 이거 페이크 러브. 피땀 눈물도 있고. 피땀 눈물도 있고. 페이크 러브. 가짜 사랑. 왜요? 맞잖아요. 네. 이거를 이 고지 멘트를 할 거 아니면 그냥 바로 사연 그냥 사연 계속 읽어 볼까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화도 좀 삭히고 돌아왔으니까 네. 사연 읽어 볼까요? 아, 이상하다. 저 화 진짜 안 났는데 괜히 네. 사연 보내 주신 분이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화 난 거 아닙니다. 네. 원래 이래요. 죄송합니다. 5132님입니다. 이번에 몸짱이 되려고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엄마가 왜 자꾸 자신이 하신 밥을 안 먹냐며 섭섭해하세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밥이라 진짜 피하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섭섭해하시니 먹어야 하나 갈등이 생깁니다. 엄마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식이요법도 성공할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림은 배의 왕자를 드러내고 해수욕하는 그림인데 지나가는 여자들 눈하트가 뿅뿅 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뿅뿅. 이거 진짜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탄수화물이죠. 맞아,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이게 다 안 태우고 남기면 지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일단 섭섭해하는 게 왜 섭섭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밥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네. 네. 안 먹어주니까. 그것도 그렇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모르셔서 그래요. 잘. 이게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살이 찌는지. 그래서 아드님이 다이어트를 네.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지나가는 여자들이 눈앞에 뿅뿅이니까 아드님이겠죠? 아닐까요? 배의 왕자를 드러내고 해수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드님이시죠. Correct. 정답! 네. 아드님이.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모가 네. 잘 설명하면은 섭섭해 하시겠어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아들이 인기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눈앞에 뿅뿅 못할 수 있다. 잘 설명을 해드리면은 엄마에게 조금만 덜어주시겠죠. 조금만. 맞아요. 안 먹는 건 좀 그렇고. 아니면 조금만. 다른 류의 맛있는 걸 해주시지 않을까요? 다이어트 식단인데 조금 맛있게. 엄알못이신데요. 엄마 알못. 그래요? 엄마를 알지 못하시네요. 엄마는 대량 생산되는 거 좋아하세요. 카레, 곰탕. 맞아. 사골. 한 번 하면 일주일. 오래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매번 요리하는 거 진짜 일이에요. 이거 한 번 딱 해서 진짜 예술 작품 하나 딱 만들면 일주일 가고 이러는 거가 이제 엄마들이 선호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네. 맞아요. 네. 사과하세요, 엄마. 지금 채팅창에 말해봤자 엄마한테 등짝 맞고 한 그릇 더 먹어야 돼. 한 그릇 더 먹어야 되는 것 좀 약간 디테일했다. 네. 한 그릇 더 먹어야 돼. 아. 맞아. 그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엄마가 책임은 안 져줘요. 보통 막 하라고 하는데, 살찌면은, 너 관리 안 하냐? 이러실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 요새 너무 비실비실하니 없어 보여. 아,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들은 듬직한 거죠. 듬직한 맞아요. 거. 듬직하고 약간 좀 이렇게 덩치 좀 있고 네.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 덩치가 이제 어깨 쪽이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아리 체형이 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한테 꾸준히 과학 이 어떤 이 몸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계속 그 교육을 시켜드려야 된다. 맞아요. 채팅창에 세상의 모든 아들의 얼굴은 반쪽. 아, 맞아요. 엄마들은 작가님 어머니도 늘 반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것도 그건데 제가 하도 편식하고 안 먹으니까 그
요리를 해줘서 아들이 맛있게 먹는 거에 대한 기쁨을 잊으신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 저 새끼는. 아, 해주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씨, 하면서. 아씨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방송, 처음이에요. 아, 실제, 아, 현장감을 드리려다 보니까. 좋아하시고 계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 자식은. 저 자식은 밥, 맛있는 걸 해주기가 싫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확 와닿았어요. 근데 확. 심지어 저도 이해가 돼요. 네. 당사자가 이해될 정도면. 네. 그럼 어떡할까요? 지금 근데 그 채팅창에 그림 추천이 새로 들어왔는데 해수욕 네. 하는데 엄마가 새참 싸우는 그림으로 그려주자. 아 좋네요. 괜찮죠? 네, 새참. 지금 바꾸는 거죠. 지나가는 여자들 눈한테 뿅뿅은 넣어야겠죠? 그리고 그 뒤로 엄마가 새참을 싸고 오시는 거죠. 아, 새참 싸우는 네, 새참 싸우는 거. 네. 그 뒤로 엄마가 우리 아들 이러면서 오시는 거죠. 아 좋네요. 스토리가 괜찮... 좀 있네요. 네, 그림에 또 스토리가 담기면 또 좋으니까. 다음. 3310님입니다. 다음 거 기가 막힌 건데요, 사연? 아, 그럴까 할까요? 자, 오케이, 할게요. 자, 다시. 3310님입니다. 예전에 엠넷에 한 오디션 프로에 나가서 예선을 힘들게 거치고 베스트 10까지 들었는데 첫 방송에 광탈을 하고 말았어요. 능력 발휘도 못하고 편집도 이상하게 돼서 트라우마입니다. 원래 인싸였는데 그 후로 아싸가 되고 사람도 못 믿게 됐어요. 특히 방송국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를 떨칠 수 있을까요? 요즘 그래도 배텐 보면서 태진님, 말년님 같은 분들도 광탈하는데 하며 위안 삼고 있어요. 그림은 저의 편견을 없애준 배텐 스태프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저는 자그마한 키에 머리카락이 길고 마른 편인 여자입니다. 야, 아니 베스트 10 드셨는데 여자분이면은 이거 추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자그마한 키에 머리카락이 길고 마른 편인 여성분. 그리고 편집도 이상하게 됐다는 거는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워낙 오디션 프로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이게 또 어떤 오디션 프로인지 네. 알 수가 없긴 하죠. 악마의 편집 이런 건가? 그래서 이게 좀 트라우마가 생기신 건가? 좀 그런가 봐요. 원래 의도대로 네.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의도랑 다르게 막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 여자라는 말 전까진 장문복인 줄 알았다. 락통령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락통령 아세요? 네 알아요. 샤니는 아시죠? 알아요. 락통령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여성분이셔가지고. 요거 인싸는 아세요? 인싸. 네. 인사이더. 네. 아무튼 인싸였는데 아싸. 야 이거 마음고생을 되게. 그러니까 갑자기 정반대로 바뀌셨네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트라우마.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솔직해집시다 우리. 어떻게 솔직해질까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무도 나온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안 없어지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제 말 때문에? 아니에요. 용기를 얻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방송국에는 또 좋은 네. 사람도 많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배텐 2년 했는데 라디오 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 만화 8년, 9년 하는데 제 만화 아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뭐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에 영향력이 막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나운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네. 그 생생 그것만 생생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나운서 그냥 그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SBS 아나운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아니 그리고 또 배성재 하면은 축구하는 사람으로 알고 네. 라디오 듣는다고 하면 그런 게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다고 지금 채팅창에 배정재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배정재 아세요? 그 사건? 배정재 사건? 몰라요 저.
대정제 사건 됐어요? 아 맞다. 안 좋은 거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편집되나요? 이 부분? 보통 또 그 배성제 할 때 제가 아이자인데 네. 성제 했을 때 어이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저번에 그 콩디랑 나왔을 때 네. 우리 홍진호 씨가 제 이름을 주서운 아나운서라고 들린다고 해가지고 진짜 주서운 아나운서로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라? 주서운? 네, 그러니까 이름이 발음이 어려우시대요. 제 이름이 자꾸 그때 주서운이라고 했는데 진짜 주서운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쉬운데요, 발음? 그렇죠. 네, 처음 들으셨죠? 네. 발음 어렵다는 얘기.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이름이 어렵다고요?라고 이렇게 되물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 콩디면은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콩디는 하필 말도 빨라가지고. 말도 빠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네. 일단 오늘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네. 글에 준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이제 그림을 보내드릴 거잖아요. 아, 오늘의 그림을 골라주세요. 네. 이거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그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배에 왕자를 드러내고 해수욕하는데 지나가는 여자들 눈앞에 뿅뿅 뒤로 참 싸우시는 엄마 그림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5132님께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새참이 짱이다. 이것도 포켓몬이에요. 아, 맞아요. 야도. 아~ 이게 진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도란이 돼요. 그래서 꼬리에 지금은 강할량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실제 방송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네. 우와 이렇게 치면 지워져요? 두 손가락으로 치면 뒤로 가기. 아, 우와. 좋다. 신분물을 접하고 있어. 사진 찍어야겠다. 작가님한테 빌려가세요, 이거. 작가님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림을 그리고 있... 잘 찍었죠? 제가 잘 찍었어요, 되게. 저 사진 되게 잘 찍거든요. 아, 그죠? 오, 저 사진 되게 잘 찍어요. 딱 그 안 좋은 부분은 되게 가려서 이렇게 투사감이라고 지금 다 사진 오지 그러네요. 사진 7,200장. 저도 몰랐어요. 7,200장이 나와요? 네, 네, 그런 나 나왔나 봐요 사진이. 뭘 찍으시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모른다고요?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전 이제 모니터링도 알고 있는 눈인데요?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요? 네. 빨개지셨는데요? 그래요? 네. 아니 제가 7,600장인 거 저도 지금 알았어요. 5,000장이 본인 사진 아닙니까? 아닙니다. 셀카만 7,000장이냐고요? 아닙니다. 저 셀카 가끔 찍습니다. 제가 잘 안 지워서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지우는 거 귀찮아해가지고. 사진을 잘 찍는 분 보면은 공통점이 셀카를 많이 찍으세요. 아, 그래요? 이거를 많이 찍어서 인물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딱 장점이 드러나고 단점 가릴 수 있는지. 그건 그래요.
성재 선배한테 아까 제가 진짜로 선배님 8살에 혼자 부산 가셨냐고 물어봤는데 무궁화호 타고 6시간 걸리던 시절이라고. 첨언하죠? 혼자서 6시간 타고 가셨다고? 이야. 찍어드릴까요? 네. 그때랑 좀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땐 아까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암사진을 특히 잘 찍어줍니다. 전신사진 이런 거. 아, 남자 사진이 아니고 남의 사진을 잘 찍는다고요. 여러분, 남자 사진이 아니고요. 남의 사진. 다들 자꾸 남자 사진이 아니라니. 남의 사진이요. 7600장 중에 배성재 선배도 있냐고요? 아, 없습니다. 성재 선배는 그 옛날에 그거 뭐야, 걔. 그 배용준 씨 따라한 거 이런 거 캡처한 거는 있고, 아 저번에는 중계하는 거 인증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TV로 선배 나온 거 찍어서 보낸 적 있습니다. 왜 찾는지 안 보는지?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자지 말라고 보고 자라고 했어요. 경기가 11시인데 저는 10시에 자야 되는데. 그거요. 아. 그거 보내고 잤어요. 그거 보셨어요? 방학제. 학생 때. 고등학교? 선글라스 쓸 때. 예. 아, 주문이요? 머리, 예, 주문이요. 오데오 가르마? 예. 그리 완성됐죠? 아, 완성됐습니다. 보컬이에요. 자. 아, 대박. 네, 로고. 우와! 누누마. 진짜. 네. 보컬을 빨리 공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 그림을 다 그리셨는데 빨리 네. 공개해주세요. 작품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몸을 딱 만들었어요.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몸을 만들어서 해수욕을 하고 있고 여자 3명, 하트병 뼈 넣어드렸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엄마가 이놈아, 밥 먹어. 이놈아, 밥 먹어. 여기. 이놈아. 막 멀리서 달려오고 계신 분. 이거 아시죠? 옛날에 피크닉 가면 꼭 이렇게 된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위에서 한 층 이렇게 하면은 있고 또 한 층 하면 또 있고 그 있어요. 아, 찬압? 네. 이런데 이 디자인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딱. 그래서 그 분홍색 그리고 연두색, 하늘색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찬압 탁탁탁 네. 해가지고 막. 그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말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2는 이제 SNS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된 분들은 후기 문자도 꼭 보내주세요. 이말년 씨, 2주간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슨 고생을요. 내일까지 하고 가시나요? 네.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제가. 아, 월요일까지? 네, 왜냐면 우리 베디가 화요일에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까지 여기 함께 합니다. 아, 아쉽네요. 그쵸, 네. 저도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이제 생생으로 가셔야죠. 생생에도 충실하셔야 되고. 네, 그렇죠. 본업에 다시 네. 충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말년 씨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빅토르베 오지 마! 빅토르베. 자, 클로징. 네. 이 노래는 없어요. 네.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주시은의 10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이제 익숙하신 것 같아. 배성재 꿈꾸세요. 이거 그 한 분 더 하시나요 오늘? 네, 이거 하시는. 아, 그럼 네 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우 기자님 그거잖아요. 말리부 같은 말리부. 아 그런가요? 네. 귀신같이 제 차로 사셨더라고요. 신형으로. 누가 먼저 샀지? 제가 먼저 샀죠. 제 구형인데. 눈이 좀 있으세요. 패션 잡지. 감색. 저 펄 들어간 거. 좀 더 비싼 거. 알았어. 말리부 번호. 설명 좀. 아, 요즘 다리셔가지고 부담스러운데. 네? 다리셔가지고. 다리셔가지고. 옷에 다리셔. 아. 다리는 없고 안 돼. 이거 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고 이거 하는 거. 아, 하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다리예요? 아, 이거 이렇게? 아, 나 이거 뻣뻣한데. 다 모르는 거, 다 모르는 거 아니야? 다음. 쭉. 붙으니까 좀 떨어져서 해야죠? 네, 떨어져서 할게요. 보일라나, 내가? 으이짜! 얏!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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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계속 하고 계세요. 아, 잠깐만. 아! 아! 와, 되게.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 배만 아니었어도 성공했는데. 배가 걸리네. 구부리셨어요. 저요? 반칙? 반칙이에요? 다시. 어, 저 되게 귀신같이 나왔다. 엉덩이 때문에 그래요. 엉덩이 때문에 더 굽혀 보이는 거. 다시 핍니다. 자. 다시 찍을까요? 다시. 다시예요? 다시. 아, 너 어떻게 힐 신고 어떻게 차 받아. 쫙 휘셔야 돼. 자, 합니다. 갑니다. 쫙 폈어요? 이렇게? 네. 됐어요, 저? 자, 반 발자국만. 앞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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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이쪽으로. 아니, 더 저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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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같은. 자, 문어. 문어. 합니다. 네. 내려오세요. 짝대기. 나, 됐어요. 하나.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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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 그래. 아, 한 9편이야, 내가 아까. 어머니 좀 보세요. 아, 진짜, 정말. 동네 쪽팔려서.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근데 되게 유연하신데요? 그래요? 네. 이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어, 괜찮아. 또 이 정도 정도면 유연한 거야. 이랬죠. 아니요, 친구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작가님보다 더 안 내려갔었어. 그래요? 네. 친구 됐어. 친구 됐어. 그러니까 친구가 되게 유연하신데.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